안녕하세요. OK저축은행 브리온 서포터 에포트 이상우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나왔던 팀들 이제 T1 농심 센박대 그리고 브리온 이제 숙소 근처에 뭐 추억의 장소들 한번 돌아다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저희 여기가 이제 일산 이제 저희 SKT 그때 당시 SKT 지금 T1 때 이제 숙소 근처인데 지금 보니까 다 기억이 나긴 했는데 여기 완전 매일 출근길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제가 그 17년도 이제 8월쯤? 7월, 8월쯤 연습생 이제 딱 들어올 때 처음 왔었어요, 여기. 딱히 막 변한 건 없고, 그냥 뭔가. 근데 또 변한 건 없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해요, 되게. 느낌이 새롭네요, 또. 뭔가 그때는 이제 처음이어서 다 너무 신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좀 익숙하고 뭔가 그런 정겨운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숙소에서 기억은 어때요? 재밌었어요? 저는 여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었을 때가. 처음이기도 제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휴가 갈 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와가지고 그때 숙소에 벌레가 진짜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하루 이틀 동안 막 벌레한테 엄청 물려가지고 고생했던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제 옆에 방이 이제 운타라 형이랑 운타라 형이랑 이제 페이커 형이 있었는데 제 기억하기로 그때 엄청 벌레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잡는 선수는 없고요. 벌레 잡지 않는 선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모님이 아마 다 잡아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밥은 어떻게 먹었나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기 숙소에서 이제 연습 끝나고 이제 오면은 이모님이 이제 밥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나가서 먹을 때는 이제 뭐 여기 보이는 그냥 뭐 다사랑이밥 이런 데서도 먹고 기사식당 막 이런 데도 가고 그리고 뭐 신선설렁탕 이런 실설렁탕도 먹으라고 좀 다양하게 갔었어요. 근처 밥집. 오늘 이제 신상설렁탕에 가서 T1 때 시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어디 왔죠? 이제 여기는 제가 T1에 있을 때 자주 왔었던 신선설렁탕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제가 그때 있었을 때는 좀 되게 밤 늦게까지 좀 했었고 그리고 그냥 딱 한 끼 먹기에 밥 먹기에 편해가지고 그래서 자주 왔었어요. 맛있게 먹은 사람? 저는 울프 형이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울프 형이랑 울프 형이 제일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여기 와서 도가니탕 제일 자주 먹었어요. 오늘은 이제 많이 먹었던 도가니탕이랑 그리고 김치전 이렇게 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15년도부터 이제 프로의 꿈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SKT가 정말 엄청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잘하는 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SKT 뭔가 꼭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15년도 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16년도 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감독 코치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들어가고 싶다 근데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가 당장은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나이 지나면 뭔가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고 이제 그리고 17년도 때부터 이제 그때 1월에 온라인 연습생으로 아마 그때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숙소로 같이 합류한 거는 8월달? 그때부터 17년도 8월달부터 연습생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테스트는 없었고 그냥 솔랭만 엄청 했고 솔랭 점수가 아마 높아서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아마 막 계속 10등 안에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챌린저에서 전체 순위로. 네, 울프뱅 막 페이커가 정말 레전드 선수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딱 만났을 때 어땠어요? 이제 처음 연습생으로 딱 온 날에 이제 다 만나는데 엄청 신기했어요. 되게 다 엄청 다 유명한 선수들이고 한데 이제 같이 생활하게 되니까 그냥 엄청 신기하고 떨렸던 것 같아요. 맨 첫날에는. 제가 근데 성격이 약간 좀 되게 먼저 약간 다가가는 스타일 아닌데 그때 형들이 먼저 되게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다 되게 엄청 다 또 도와줬는데 울프 형이랑 스카이 형이랑 블랭크 형이랑 문타라 형이 진짜 엄청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때. 울프 형이 맛있는 거 많이 사줬나요? 네, 울프 형이 엄청 잘 사줘요. 잘 사주는 착한 좋은 형입니다. 울프 형이 뭔가 저한테 되게 잘하길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되게 정말 저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알려줘 게임도 막 제가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막 해가지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롯데컵 우승 많이 하고 그 선수랑 같이 4점 라인전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부담감은 좀 있지 않으셨어요? 부담감은 당연히 있었고 뭔가 제가 프로 처음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리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그 백준식이 형이 뭔가 제 생각에 좀 많이 화도 나고 했을 것 같은데 되게
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되게 저 입장에서 되게 많이 편했었어요. 그때 게임할 때 18년도에는 뭔가 제 첫 시작이기도 하고 엄청난 형들과 함께 같이 경기를 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뭐 경기장에서 처음 뛰는 것도 신기했고 그냥 다 신기해서 그 1년 자체가 그냥 저한테 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너무 좋은 시작이었고 경험이었었어요 저한테. 마타 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활 속에서 좀 선수단을 좀 되게 잘 이끄는 리더십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게임적으로도 되게 그냥 뒤에서 뭔가 많이 챙겨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배웠었어요. 막 저는 그 칸 선수가 이제 어느 경기였는데 경기 끝나면 뭐 세레모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중국 랩이었나 막 그런 걸 하겠다는데 중국 랩? 아니 이제 정말 쇼쇼쇼 맨날까 올라가고 다가 저도 올라가서 안 있어도 그때 이기고 나서 그걸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일카 선수는 막 경기 이제 끝나갈 때쯤이라서 막 그렇게 반응이 막 있던 것 같지 않은데 저도 막 속으로는 웃었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는 웃었는데 겉으로 티는 안 내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경기 중이라서. 저희는 밖에서만 봤을 때도 대단한데 웹폰 선수는 안에서도 봤잖아요 페이커 선수들은. 네, 맞아요. 뭐가 페이커 선수가 이렇게 독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안에서 봤을 때 네. 평소에 정말 자기 관리도 엄청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되게 뭔가 그 침착함? 게임 내에서의 침착함? 그게 좀 저는 가장 뭔가 큰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냥 침착하게 플레이하는 그게 좀 가장 전 뭔가 닮고 싶은? 본받고 싶은 점? 그런 점이었어요. 뭔가 평소에도 되게 뭔가 바른 생활을 하고 뭔가 인성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따라하게 되는? 그냥 옆에 있으니까 따라하게 돼서 그래서 뭔가 바르게 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 우승이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처음 우승이긴 했는데 뭔가 팀 자체도 맨날 이제 1등을 목표로 바라보는 팀이라서 막 진짜 좋긴 한데 아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제 1등 하는 건데 내가 더 잘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 나만 뭔가 잘하면 되겠다 약간 팀원들 다 너무 잘해서 그런 생각으로 계속 발전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고 우승했을 때 정말 기분 좋았어요. 네. 너무 기분 좋았고 네.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이제 음식이 나왔고요. 먹고 이제 김치도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전 설렁탕 먹을 때 김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치가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이게 원래 이렇게 안 컸거든요 예전에. 제가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가격 오르면서 이거 커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양도 좀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맛은 맛있습니다. 제가 원래 좋아해서 설렁탕을 김치전도 맛있어요 김치전에. 제가 김치는 막 자주 먹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 오랜만에 먹기 맛있네요 그래도. 아니요 다른 선수들 아마 그냥 기본 설렁탕이나 뭐 고기 듬뿍 설렁탕 이걸 제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고기 많은 거. 저는 뭔가 이 도가니 이거 뭔가 식감이 좋아서 이거 많이 먹었고 간식은 이제 제 숙소 근처에 꽈배기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때 당시에 꽈배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꽈배기 많이 사 먹었었어요. 그때는 주전을 아예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좀 부담감이 컸나요? 딱히 막 부담감이 크진 않았고 그때도 뭐 좀 그때도 똑같이 형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좀 형들이랑 같이 한번 맞춰서 잘하면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부담감보다 그냥 똑같이 그냥 잘해야겠다 이제 그때 이제 또 어느 정도 연차가 또 쌓이고 했으니까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수 감독님이셨거든요 20년도에 그래가지고 근데 김정수 감독님이 리더십이 좀 있으셔가지고 많으셔가지고 좀 저희를 잘 이끌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뭔가 좋긴 했는데 그때 1등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 세컨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쉬웠는데 그래도 뭔가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도 10개 팀 중에서 그래도 2등이라는 거니까 기분은 많이 좋았어요. 그래도. 일단 뭔가 첫 팀인데 너무 좋은 형들과 감독 코치님들 만나서 게임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배우는 건데 인성적으로 그런 사회생활 막 이런 거를 좀 되게 많이 잘 배운 것 같아요. 처음 와가지고 형들이 너무 잘 알려주고 그런 것도 모험적인 생활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런 외적인 부분을 좀 솔직히 저는 영향을 좀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게임 내적으로는 또 당연히 많이 알려주시고 해서 좋았지만 네. 그게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경험, 좋은 경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먹어서 네, 먹었는데 그대로 맛은 여전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말고도 뭐 다른 데도 다 가보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가고 후기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다 먹었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아리스타티 기억하시죠? 네네. 특히 자신 있었나요? 뭔가 지금 다시 보면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때 따갑대라고 네, 많이 불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어쨌든 서로 팀마다 생각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아무무나 탈의 같은 하게 된 것도 막 솔직히 사실 네, 갑자기 꺼내게 된 것도 있고 네,